건배. 땀 빼고 나니까 시원해, 좋네. 그러게, 오늘 잠 잘 오겠다. 들어가서 푹 자라. 맨날 오빠만 바래다 줘서 어떡하지?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줄까? 됐다. 뭐야? 먹이는 좋아서 가지. 내가 봐라. 응. 오빠도 조심해서 가. 아휴. 아니 우리 도국이는 그 기은이 그 기집애가 어디가 그렇게 좋대요? 아휴,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말아요. 내가 지내봐서 아는데 그 사돈 처녀가 싹싹하고 순수하고 그 마음도 참 착해요. 아이고, 순수하고 착한 기집애가 결혼식 날 도망을 가요? 아이고, 생긴 것도 얼굴은 그냥 불어터진 호빵 같은 게, 어? 몸뚱아리는 어? 나무젓가락처럼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더만은 참. 아, 여자라면 최소한 나 정도는 돼야죠. 그럼요. 아유, 생각할수록 불쌍해 죽겠어, 우리 도국이.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거야. 그냥 내가 그냥 진작에 우리 도국이를 찾아왔어야 되는 건데. 아유, 그런 말씀 마세요. 그놈의 그런 말씀 마세요. 좀 하지 마세요. 그냥, 아유. 아니 그 기집애가 어디가 이쁘다고 사랑한다는 거야 대체? 어? 아니 왜 하필 그런 애를 좋아하냐고. 아이고, 사랑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인력으로 말린다고 되는 일인가요? 사랑은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처럼 느닷없이 찾아오더라고요. 동우가, 이게 다 내 잘못이야. 아유. 자,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. 자, 괜찮아요. 자, 그만해요. 괜찮아요. 자, 아유, 잠깐만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우. 네 아빠랑 사랑김 있지? 어쩌고 있지? 분위기 좋더냐? 아, 그게 두 분이서 안고 계시던데요? 어? 아이고, 동욱이 때문에 네 아빠가 사랑김 위로 좀 해주고 있지. 이제야 뭐가 되려나 보구만. 어머, 어머. 괜찮아요. 우리 둘이 있을 땐 그냥 아저씨라고 하라고 했잖아요. 네, 아저씨. 근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? 살짝 웃는 게 보기 좋네. 따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. 난 서영 씨 그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가 참 좋아요. 저 이번에 정유 오빠랑 같은 프로 하게 됐는데 일 핑계대고 아저씨 모시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볼까요? 서영 씨가? 네,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오빠 마음도 좀 풀릴 거예요. 제가 약속 잡고 연락드릴게요. 나랑 정유 사이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. 재성 오빠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? 피디님 지금 회의실 계실 텐데. 아 참, 결혼 축하드려. 오빠. 우리 지금 회의 중이야.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는 법이 어딨어요? 죄송해요. 오빠, 나랑 얘기 좀 해. 회의 중이라니까